안녕하세요. 장감중학교 3학년 학생들. 안내했던 대로 오늘부터 우리는 중세시대, 중세시대, 특히 서유럽 지역의 모습을 중심으로 해서 역사 수업 진행하도록 하겠고요. 오늘 그첫 시간. 그러면 과연 이 중세시대란 어떻게 만들어지게 됐는가? 특히 요것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참고로 여러분, 중세 시대 하면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되는 중심 키워드가 있어요. 자, 고대가 좀 인간 중심적인 성격이 강했던 그런 사회였다라고 본다면, 중세는 이제 인간이 더 이상 중심이 아니에요. 이제 이때부터는 로마 말기에 등장했던 크리스트교가 널리 확산을 하게 되면서, 이 크리스트교에서 믿는 하느님, 신 중심의 사회, 교회 중심의 사회가 만들어졌다라는 게큰 특징을 지니게 되는데요. 왜냐, 바로 이 고대에서 이제 말기에 고대 이제 후반부에 가장 이 고대 중심을 이뤘던 로마라는 국가가 멸망을 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배웠듯이 로마가 멸망한 후에도 동로마 제국은 살아남아요. 그죠? 근데 사실상 동로마 제국은 약간 별개의 국가로 봐야 되는 거고요. 이게 거대 제국이던 로마가 무너지면서 이 지역에 이제 새로운 국가들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새로운 국가들이 그 강력한 국가 없어요. 그러니까 로마처럼 뭔가 그 흔히 중앙집권적이라고 하죠. 우리 그 한국사 할때 삼국시대 이런 거할때 배웠었잖아요. 그러니까 중앙에 국왕 혹은 이제 여기로 치면 황제 뭐 약간 이런 존재들이 강력하지가 못해요. 그러면서 이 강력하지 못하고 지방에 있는 소위 말하는 영주라고 불리는 친구들이 이제 권력을 가지게 되는데 이 지방에 있는 지방 영주들이 자기들이 자치적으로 나라를 좀 운영하는 모습을 보여요. 우리가 흔히 이런 걸 지방분권적이다, 지방으로 권력이 나눠져 있다라고 표현을 하게 되고요. 이 핵심을 이루는 제도가 바로 봉건제도란 제도입니다. 그래서 중세 사회는 이 봉건제도란 제도를 중심으로 나라가 운영이 되고요. 그러니까 나라가 별개로 다 흩어져 있는 거야. 흩어져 있는데 이 흩어진 나라들이 하나의 유럽이다. 우리는 하나의 세계권의 사람들이다. 하나의 그런 민족이다. 뭐 약간 이런 정체성을 느끼게 되는데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게 크리스트교예요. 그리고 이 크리스트교를 관리하는 가장 주체가 교황이었기 때문에 이 교황을 중심으로 한 신중심, 교회 중심 문화가 중세시대는 굉장히 굳건하게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자, 이러한 과정들. 어쩌다가 그럼 중세시대는 크리스트교나 봉건제가 발달하게 되었는가? 그리고 이 봉건제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크리스트교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 이 와중에서 어떤 사건들이 펼쳐지고, 근데 이게 나중에 어떻게 이렇게 변화하게 되는지 이런 과정들을 쭉볼 거예요. 그중에서 오늘은 첫 시간이니까 그러면 중세 시대 어쩌다가 이런 봉건제 크리스트교 중심의 세력들이 성장하게 되는가 요 내용을 먼저 보도록 할 건데요. 자, 그 내용은 앞서 말했듯이 로마 멸망하고 큰 연관이 있습니다. 바로 서로마 지역인데요. 여기 지도 보이나요, 여러분? 자, 이 지도 지금 여기 요 부분 여기가 이탈리아 장화 모양 이탈리아라는 거 느껴지나요? 그죠? 여기가 이탈리아고요. 여기가 이제 그리스 있는 발칸반도 쪽이고요. 그죠? 여기가 이제 북부 아프리카. 그 우리 카르타고 있었던 거. 그 배웠던 거. 여기가 에스파냐 포르투갈 있는 그 이베리아 반도 지역이고 여기 영국이고요. 이런 식으로 여기가 이제 서로마 제국이 주 지배를 하던 지역들인데 그러니까 요 로마 이제 기준은 요 솔직히 이 약간 진한 이쪽은 동로마 지역도 좀 겸하고 있는 거죠. 어쨌든 이 서로마 중심 쪽인데 여기 이제 멸망을 했다는 거예요. 주인이 없어요. 근데 이 서로마가 어쩌다가 결정적으로 멸망했느냐? 이건 로마 할때 배웠었는데 바로 요 게르만족이라는 애들 때문입니다. 실은 이 로마라는 애들은요, 그러니까 약간 우리로 치면 뭐라 해야 되지? 그러니까 우리는 단일 민족이라. 좀 이런 개념이 약한데 중국같이 땅이 넓은 지역들 보면은 민족이 여러 구성체가 유지가 되잖아요. 중국이나 이런 지역들 보면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우리도 아시아라고 하지만 일본인, 중국인, 뭐 한국인 다른 것처럼 유럽 지역도 민족이 좀 달라요. 그래서 이 로마는 흔히 라틴족이라고 불리는 민족 중심. 그래서 언어가 라틴어야. 라틴족이 쓰는 언어라고 해서 그래서 라틴족이라는 애들이 중심으로 다스렸는데 그 약간 동유럽, 북유럽 쪽에 걸쳐가지고 조금 추운 동네예요. 어디니? 여기 지금 하얗게 칠해진 이쪽 동네. 이쪽 동네가 날씨가 춥고 그러니까 로마가 여기는 크게 관리 침략 같은 걸 많이 안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쪽에 이제 게르만족이라고 라틴족하고 다른 애들이 살고 있었는데 얘네가 따로따로 살기 시작하다가
보니까 옆 동네 로마가 있을 적에 옆 동네 되게 살기 좋은 동네가 있거든. 그러니까 게르만족이 슬금슬금 건너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특히 건너오는 게 본격적이라는 게 여기 화살표 보여요? 이 당시 이 유럽 지역권으로 혼족이라는 애들이 쳐들어오기 시작해요. 이 혼족은 누구냐? 중국사에서 실은 얘네는 출연하는데 이 혼족은요 중국사에서 나중에 우리 중국사 보게 되면 거기서는 흉노족이라는 친구들의 후손으로 보이고요. 원래는 우리 북방부인 이제 만주나 이 초원지대 일대에서 활약한 민족으로 보여요. 그래서 이걸 좀 보면 좋을 것 같아서 이 지도를 찾아왔는데요. 여기 보면 초록색 지역 보이죠? 여기가 초원기라고 해서 그 유목민족들이 말 타고 왜 돌아다니면서 유럽하고 중국을 연결했던 길이거든요. 요 길이. 그래가지고 원래는 이 흉노족이 내지 이 실은 훈족은 썰이 많긴 한데 보통 흉노족하고 거의 같은 존재 내지 후손으로 봐요. 그래서 여기 우리나라잖아요. 여기가 우리나라 북부 요 몽골 이쪽 일대에서 원래는 막 생활을 하던 애들인데. 이 정확한 원인은 몰라. 기후 때문이란 썰도 있고, 이때 이제 중국이 통일하면서 우리 고조선 피해 입듯이 막 한나라라고 해가지고 중국의 센 애가 등장해서라는 이유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이 훈족 이런 애들이 말을 타고 우 해가지고 유럽까지 침략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유럽 일대에서 활개를 치고 댕겨요. 참고로 얘는 유목민족이라 나라는 안 만들고요. 얘막 약탈하고 침략하면서 필요한 거 뜯어먹고 이렇게 사는데, 네. 근데 안 그래도 이쪽 동네가 그닥 농업적으로 추운 편이라서 먹고 살기가 좋은 지역이 아니었거든. 근데 얘네가 더 괴롭히기까지 하니까 이 게르만족이 여기서 살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옆 동네 살기 좋은 이 라틴족이 있는 로마 지역으로 건너오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근데 이게 옛날 로마라면 우리 영상에서 본 것처럼 맞서 싸워가지고 막아냈을 건데 우리 수업 시간에 배웠듯이 로마 말기에 많이 나라가 어려워지잖아요. 그래서 게르만족이 이걸 야금야금 로마를 먹기 시작해요. 특히 이 게르만족이 훈족 때문에 본격적으로 이동하기 시작한 현상을 게르만족의 대이동 혹은 게르만족의 이동이라고 많이 얘기를 하고요. 요 현상이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면서 서로마가 멸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게르만족이 자기들 딴의 나름대로 나라를 세우기 시작한데요. 참고로 이게 큰 특징으로 흔히 흰 피부에 파란 눈에 노란 머리에 약간 우리 흔히 알고 있는 유럽인 요런 특징을 지닌 애들을 흔히 통틀어서 게르만족이라고 하는데 이 게르만족 내부도 종류가 되게 많아요. 그게 여기 나오는 이제 유트족, 앵글로족, 색슨족, 프랑크족, 반달족 이렇게 얘네가 다 게르만족이거든요. 이 게르만족 애들이 자기 민족별로 부족별로 나라를 세우기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유트족은 유트국가를, 앵글로족은 앵글로국가를, 색슨족은 색슨국가를. 참고로 그래서 앵글로색슨 이 약자가 지금 잉글랜드의 어원이 돼요. 그래가지고 뭐 그런 식으로 서구트족은 서구트 건너서 이거 보면 서구트 왕국 보이죠? 반달족은 건너서 반달 왕국. 동고 또 서구트 말고 고트족에 동고트족도 있어. 동고트족은 동고트 왕국. 프랑크족은 프랑크 왕국. 이런 식으로 자기들만의 막 나라를 세우게 되는데요. 그 앞서도 말했지만 여기는 이제 로마 문화의 그런 문명적 혜택을 못 받은 세력권이었기 때문에 문화적으로 상당히 수준이 떨어졌습니다. 떨어졌기 때문에 이 나라들이 되게 오래 못 가요. 이 게르만족 국가들이 보통 단명을 하는데 유일하게 여기서 생존에 성공한 친구가 있어. 바로 요 중앙에 있는 프랑크 왕국인데요. 프랑크 왕국. 이름이 뭔가 많이 뭐랑 비슷하지 않아요, 여러분? 프랑크. 그쵸? 이 프랑스 지역을 중심축으로 해서 성장을 했던 애들을 이 프랑크 왕국입니다. 원래는 프랑크 왕국이 이제 스타트고요. 나중에 여기서 프랑스가 나오게 되는데 어쨌든 프랑크 왕국이 생존에 성공을 하게 돼요. 왜 유난히 프랑크 왕국이 생존에 빨리 성공을 했느냐? 여기 적어놨죠? 일단 보세요. 이동거리 보면 반달족이 이따만큼 이동하고 서구트족이 이따만큼 이동하고 동구트족이 이따만큼 이동하고 이럴 때 프랑크족은 코앞에다 나라를 세워. 그러니까 자기 근거지, 자기 고향하고 거리가 가까운 거야. 그러니까 그만큼 이동하는데 에너지 소비가 적었다라는 거고요. 그러면서 국력이 훨씬 더 빨리 성장하기에 유리했다는 거죠. 만약에 지금 여기 새로 세운 나라에 뭔가 자원이나 인구가 부족해. 그러면 옆 동네 가가지고 우리 고향 가가지고 고향 인구들 일로 좀 이사 와 이러면서 막 도움을 요청하기가 좋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국력 성장이 되게 쉬웠고요. 그러면서 동시에 이 프랑크 왕국을 비롯해서 여기 있는 게르만족 애들은 대부분 여러분 많이 알고 있는 토르. 오딘 이런 신들 들어봤어요? 요 신들을 얘네가 원래 믿었거든요. 원래 믿었는데 이 동네가 원래 누구 땅입니까? 로마잖아요. 로마는 말기에 무슨 종교 믿죠? 그쵸. 크리스트교를 믿었거든요. 그러니까 종교가 둘이 다른 거야. 원래는 둘이 다른데 이 프랑크 왕국은 보니까
토르 오딘도 지들 믿는 신도 훌륭한 신이지만 이 크리스티교란 종교가 범상치 않았다라는 거지. 마치 우리나라에서 원래는 막 무당 있고 애니미즘, 토테미즘 믿다가 불교 들어오니까 슥 전파가 된 것처럼 크리스티교가 상당히 좀 발전적인 종교라고 믿었고요. 그래서 이 종교로 왕이 개종을 해버립니다. 이 종교를 바꾼다는 얘기예요. 이제 우리는 토르 오딘 안 믿을 거야. 우리 크리스티교 믿을 거야. 막 로키 꺼지라 그래. 이러면서 크리스티교 믿을 거야. 라고 선언하면서 자기가 막 이제 카톨릭 교회를 믿겠다, 크리스트교를 믿겠다라고 하게 되고요. 이게 로마에서 나온 교회라고 해서 흔히 이때 이 서유럽 지역 종교를 저번에도 얘기했죠. 로마 교회 보통 이런 식으로 많이 부르게 돼요. 그래서 교황이 가서 우리나라는 앞으로 크리스트교를 믿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 그러니까 이 동네에서 동로마로 미처 떠나지 못했던 남아있는 로마인들 입장에서는 프랑크 왕국이 되게 친근감 넘치는 거야. 다른 세력에 비해서. 그래서 다른 세력은 민족도 달라, 종교도 달라. 이러니까 막 뻑하면 저항하고 뻑하면 싸우고 그래서 얘네들이 이제 정착하기가 되게 힘들었는데 프랑크 왕국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이해됩니까? 왜냐면 민족은 다르지만 종교적으로 색깔이 같다는 점에서 친밀감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프랑크 왕국이 빨리 정착하는 데 도움을 주고요. 또한 멸망했지만 그 명색이 로마 아닙니까? 이 살아남은 로마인들이 자기들 그런 문화적인 그런 업적들을 프랑크 왕국에 또 많이 전달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흡수하면서 프랑크 왕국이 무럭무럭 성장하기 시작합니다. 결국에는 그래서 굉장히 성장을 하게 되고요. 결국 이렇게 크리스트교와 이 크리스트교와 그다음 아이고 실수 크리스트교와 로마 잔존 세력 그러니까 떠나지 못한 로마인들 로마 남아있는 라틴족들 이런 애들의 지지를 얻으면서 세력이 점차 성장하기 시작합니다. 이해됩니까? 그래서 다시 정리하자면요, 왜 얘네가 프랑크 왕국을 좋아했느냐? 무슨 왕때 빠르게 개종했다? 그쵸, 앞에 적혀있죠? 클로비스 왕때이 왕은 중요하진 않아 얘들아, 그냥 참고삼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클로비스 왕때 빠르게 개종을 했다는 거고요. 그러면서 얘네가 크리스트교를 믿는 세력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여기 있는 크리스트교는 우리랑 같은 편이다 하면서 보호를 해주기 시작해. 로마가 멸망하면서 이 지역에 있는 이제 사람들은 자기를 보호해주는 국가가 없어진 거잖아요. 근데 그걸 프랑크 왕국이 해준다라는 거야. 특히 이 시기에 이 로마인들이 되게 위협감을 느꼈던 게 저번에 그 로마 말기에도 적혔지만 셀주크 투르크라든가 이런 그 여러 가지 이슬람교를 믿는 세력들이 이때 유럽을 많이 노리고 있었거든요. 실제로 그래서 이 서유럽 지역에는 의외로 여기가 크리스트교 믿는 나라였잖아요. 그런데 이슬람 유적지가 되게 많아요. 이슬람이 여기에 침공을 많이 하고 실제 이 에스파냐 쪽은 한동안 이슬람이 다스렸어요. 여기 적혀 있죠, 여러분. 그래서 이베리아 반도, 지금의 포르투갈, 스페인 있는지요. 여기는 이슬람 왕조의 영토였기 때문에 이 이슬람교 세력의 침입을 크리스트교가 위기로서 느끼고 있었던 거지. 심지어 둘다 유일신이거든요. 이슬람교는 여러분 많이 들어봤겠지, 알라라는 유일신을 믿고요. 반면 이 카톨릭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있잖아요. 그지? 이런 식으로 내세우다 보니까 종교가 신이 다르잖아. 근데 심지어 신이 다신교가 아니고 유일신이야. 그러니까 네가 맞아, 내가 맞아. 치고받고 싸울 수밖에 없다는 거지. 근데 이때 이슬람교가 진짜 잘 나갔거든요. 정말 잘 나가 보더니까 실제 만약에 여기서 프랑크 왕국이 등장해서 지켜주지 않았다면, 크리스트교를 교황을 지켜주지 않았다면 아마 우리 사회 크리스트교가 없었을 수도 있어요. 지금 전 세계 3대 종교 중에 하나인데, 그지? 그게 없었을 수도 있단 말이야. 근데 그 정도로 이 프랑크 왕국이 이슬람 세력 침입을 방어하는 데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크리스트교를 보호해주게 되고요. 뿐만 아니라 여기서 더 나가서 교황한테 땅까지 선물해줘요. 이게 지금의 바티칸, 교황령의 시초예요. 그래가지고 땅까지 나눠줘. 너무 고마운 거야. 그러니까 교황을 중심으로 이 크리스트교 세력, 다시 말해 로마 잔존 세력은 프랑크 왕국을 되게 지지하고 선호하고 긍정적으로 볼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프랑크 왕국 무럭무럭 성장해서요. 결국에는 얼마 안가 전성기를 맞이하게 되니 이왕 별표 쳐줍시다. 바로 카를로스 대제인데요. 영어 이름이기도 하고 국가별로 이제 부르는 호칭이 좀 달라서 선생님 밑에도 적어놨지만 뭐 샤를마누 대제, 카를 대제 뭐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리는데 이제 보통은 우리 교과서도 그렇고 이 이름이 제일 많이 불려요. 카를로스 대제라고 불리는데요. 이 사람이 전성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 때 프랑크 왕국이 전성기인데요. 자, 전성기라 하면 일단 얘들아 당연히 상식적으로 영토가 어떻게 될까요? 그쵸, 영토가 무지 크겠죠? 영토 확장을 하게 되면서요, 당시 서유럽을 노리고 있었던, 아까 누가 서유럽 노리고 있다 했어요? 이슬람. 그래서 이슬람 세력을 격퇴. 아이고, 자꾸 오타가 나네. 이슬람 세력을 격퇴하는데 굉장히 큰 역할을 세웠던 사람이 카를로스입니다. 사실상 이 카를로스 때문에 크리스트교가
로마 교회가 보호가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결국 이 점에서 로마 교황이 굉장히 고마웠던 거지. 특히 이때 로마 교황이 정말 뒷박쳤던 게 뭐냐면, 서유럽은 그때 진짜 버림받은 지역이었거든요. 로마가 둘로 쪼개지면서. 그래서 동로마 애들은 지들끼리 막 살고 있단 말이야. 근데 우리 저번에 동로마 제국 할때 봤겠지만, 이 동로마 황제가 전혀 돌봐주는 건 없는데, 갓나라 배나라 하면서 종교적으로 되게 간섭을 하고 있었거든. 교황한테도 대표적인 게 우리 뭐예요? 저번에 배웠던 성상숭배 금지. 이런 거. 물론 이 시기보다 조금 더뒤 시기에 나타난 일이지만, 이런 식으로 갓나라 배나라고 했는데 진짜 뒷박이란 말이야. 근데 그러면서도 이슬람이 자기들 공격할 때 동로마가 전혀 도와주질 않았어. 그 뒷박인데 여기에서 되게 도움이 됐던 애가 바로 이 카를로스 대제였다라는 거고요. 그런 점에서 교황이 너무너무 고마운 거예요. 그래서 카를로스 대제여, 너는 비록 게르만족 사람이지만 너의 그런 여러 가지 업적과 능력을 봤을 때 너야말로 로마를 부활시킬 놈이다. 바로 여기 멸망했던 로마. 무슨 로마? 서로마. 너야말로 서로마 제국을 부활시킬 만한 존재다라고 일컬으면서 얘에게 서로마 황제 자리를 선물하게 됩니다. 황제 자리를 인정해주게 되고요. 그래서 그 연도가 참 재밌어요. 딱 800년, 그것도 크리스마스 날, 12월 25일, 교황으로부터 크리스트교의 수호자이자 서로마 제국을 부활시킬 존재다라고 해서 이 황제 대관식을 치르게 됩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실제 서로마란 나라가 다시 뿅 만들어졌느냐? 그건 아니겠죠. 왜냐면 로마는 망했으니까. 근데 명예적으로 1000년이나 이 동네 지배하던 애잖아요, 로마가. 그러니까 이게 명예적으로 되게 이 동네를, 이 동네 지금 게르만족이 여럿 있는데, 이 동네를 가장 대표하는 가장 센 애다라는 상징적인 인정을 받은 거지. 그래서 좀 명예직이긴 한데 되게 의미가 컸다라는 거야. 그래서 카를로스 입장에서 기분이 엄청 좋은 거지. 그럴수록 더 크리스트교를 사랑해주고 이뻐해주고, 그러면서 크리스트교 중심에 굉장히 문화적으로 넓어진 영토를 성장시키려는 모습을 보이게 되고요. 결과 이제 학습지역에 있듯이 카를로스 르네상스라고 불릴 정도로 이 카를로스 대제 시기에 엄청난 서유럽의 문화적 성장을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가 멸망하면서 살짝 기울 뻔했던, 심지어 게르만은 그때 문화적으로 발전된 세력이 아니었다고 했잖아. 근데 이 게르만족의 여러 가지 그래도 고유적인 전통과 특성과 로마의 특성과 그것이 크리스티를 중심으로 싹 융합을 이루게 되면서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흔히 서유럽 문화라고 하는 뭐 교회 다니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틀들이 바로 이 카를로스 대제 시기에 마련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로마, 크리스티교, 게르만, 요 특성들이 혼합이 된 그러한 독특한 문화적 모습이 나타나게 되고요. 요런 거에서 영토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카를로스 대제 굉장히 훌륭한 임금으로 칭송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프랑크 왕국의 전성기다라고 이렇게 불리게 되는데요. 안타까운 건이 아저씨가 너무 나라를 불려놓은 상태에서 후계자를 제대로 정하지 못한 채 사망을 해요. 근데 문제는 그럼 보통 얘들아, 상식적으로 우리 항상 늘 그렇지만, 몇 번째, 누가 보통 그 다음 왕위를 계승하죠? 보통 장남, 첫째 아들이 왕위를 계승하잖아요. 근데 게르만은 딱 무조건 장남, 이게 당시에는 그닥 틀이 없었던 것 같아요. 게다가 이게 압도적으로 뭐 첫째 아들이 유능하다든가 나이가 압도적으로 많다든가 좀 그러면 괜찮을 텐데, 하필 이 카를로스 대제가 아들이 3명이었거든요. 근데 3명인데 첫째나 둘째나 둘째나 셋째나 나이도 비슷하고 능력도 출중한 거야. 그러니까 서로 심지어 그 잘하면 황제까지도 될수 있는 거잖아. 그냥 왕이 아니라. 그래서 봐봐요. 클로비스 왕이잖아. 앞에 얘는. 앞에 눈이 여기. 왕이잖아. 얘는 카를로스 대제잖아. 황제잖아, 황제. 그러니까 잘하면 이렇게까지 자리를 물려받을 수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얘네가 서로, 야, 내가 프랑크 왕국 왕할 거야. 난리가 난 거야. 난리가 났는데 얘네가 나름대로 지들 딴에 머리를 쓴 거야. 야, 첫째, 둘째, 셋째, 형님이 이제 불러모으는 거죠. 동생들아, 형님, 뭐 이러면서 모여가지고는 우리 이렇게 우리끼리 치고받고 싸우다가 밖에 보면 이슬람 세력이라는 적도 있고 다른 게르만족 세력들도 아직 살아있는데, 우리끼리 해서 뭐 이게 좋은 거냐. 그냥 우리 땅 넓으니까, 프랑크 왕국이랑 땅 넓잖아. 그러니까 이 땅을 셋이 나눠 갖자. 그냥 공평하게 3분의 1 가져가자. 이렇게 된 거야. 그 조약을 베르뎅 조약이라고 하고요. 근데 이 베르뎅 조약을 맺은 상태에서 나중에 이제 중프랑크가 조금 이렇게 왕이 죽었든가 아무튼 그래요. 그러면서 다시 또 이제 두 형제가, 야, 그럼 우리끼리 나눠 먹을까 이러면서 또 협약을 맺어. 그래서 이게 베르뎅 베르센 조약인데, 보통은 구분 안 하고 같이 세트로 봐요. 어쨌든 결론은 그 프랑크 왕국이 엄청나게, 지금 이게 다 원래 프랑크 왕국 한 개인 거야.
이 엄청 거대했던. 그러니까 지금의 프랑스랑 이탈리아, 스위스, 독일, 오스트리아, 좀 여러, 그러니까 네덜란드 이 일대를 다 지금 한개 국가인 거예요, 그게. 여러분 지금 다 다른 나라잖아, 그치? 요한개 국가가 3분의 1 줄어들어서 뭐 나중에 2분의 1 되긴 하지만 어쨌든 분열을 했다는 거죠, 핵심은. 그래서 카를로스 대제가 전성기를 마련했지만 이 카를로스 대제가 죽자마자 프랑크 왕국은 분열이 쪼각쪼각 나버리고요. 그러면서 분열, 곧 국력이 세진다, 약해진다. 약해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굉장히 왕국 자체의 힘이 쇠퇴하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심지어 이게 여기 교과서에 나오진 않지만 이 아까 방금 얘기했듯이 중프랑크도 이제 중간에 왕이 후손을 남기지 못하고 사망을 하면서 막 분열해가지고 옆에 서프랑크, 동프랑크한테 집어삼켜지기도 하고 동프랑크 같은 경우에도 나중에 왕이 또 아들 없이 죽어요. 그러면서 여기 있는 이제 지방 세력들이 야, 그럼 우리 각자 나라 세우자. 그래서 분열을 하고 난리가 나.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게 셋으로 분열됐다고 하지만 셋으로 분열이 끝이 아니라 시간이 좀더 지나면 더 잘게 쪼개지기 시작해요. 게다가 어떻게 보면은 그 위대한 카를로스 대제가 한으로 만들어 놓은 걸 이놈들이 쪼개 먹은 거잖아. 나라 약화시킨 거잖아. 그런 면에서 밑에 있는 부하들도 뭐야, 우리 왕이 똑똑한 거야, 멍청한 거야 이러면서 조금 권위가 약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당연히 3분의 1로 줄어들었으니까 황제 자리도 못 가져가고. 그러면서 굉장히 프랑크 왕국 자체가 쇠퇴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이 쇠퇴하는 틈을 타 주변에서 외세의 침입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특히 당연히 여전히 위협이 됐던 건 이슬람 세력 말할 것도 없고요. 이슬람은 너무 당연한 거고. 근데 이슬람은 조금 이때 약간 짜져 있어. 짜져 있을 때 이슬람보다 더 무시무시했던 게 노르만족이라고 이 서양 버전의 유목민족이라고 부르면 좋을 것 같아요. 서양 버전의 유목민족이라고 해서 특히 노르만 계통의 대표 세력이 이제 학습지에도 적히는 바이킹이거든요. 그럼 바이킹 많이 알죠? 그 놀이동산 가면 에에 타는 그 선생님은 진짜 오지게 무서워가지고 매번 그 억지로 탔다가 한 두세 번 탔는데 눈물을 쏟으면서 탔던 바이킹인데 그 바이킹이 배 모양이 실제 이 바이킹족이라고 불리는 노르만의 일부 세력들이에요. 이 세력들이 해적질하면서 타고 댕기는 배에서 따온 놀이기구인데 이 바이킹들이 그 배를 타고 댕기면서 해적질을 하는 걸로 유명한 세력이에요. 그러니까 배를 타는 유목민족이랄까? 우리식으로 보자면? 우리도 왜 그래서 골고려 때나 이런 때 침략 많이 당했잖아요. 북방에는 여진족 이런 애들 고려시대 때 우리 배웠잖아. 그치? 그런 모습들이 서유럽 지역에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왜냐면 중심축인 얘네가 힘이 없으니까. 왕이 제대로 역할을 못하니까. 근데 심지어 여기서 무서운 게, 그럼 쌤 배를 타고 댕기면 해적질이면 우리 일본한테, 외구한테 그렇지. 해안지방만 위험한 거 아닌 거예요? 배 타고 얘네가 이 바다로만 쭉쭉쭉 다닐 건데, 근데 그게 아닌 게, 이 바이킹이 진짜 무서운 애들인 게, 여러분 그 놀이동산 바이킹 보시면 알겠지만, 바이킹은 배그 디자인 되게 독특한 걸로 유명해요. 한번 사진 같이 볼까요? 사진 가져왔는데, 여러분, 이 느낌만 보는 거예요. 지금 배가 보면 되게 얄쌍하고, 딱 봐도 좀 가벼워 보일 것 같지 않나요? 일반 배에 비해서? 그쵸? 요 바이킹 배는요, 가볍다, 얄쌍하다, 이런 게 되게 특징이고요. 그러니까 이게 무게가 되게 가벼워서, 들 수가 있는 배예요. 이게 여기 보면은 지금 선원들 되게 많잖아요. 배를 타고 다닐 때 선원들이 되게 많은데 이 선원들이 평소에는 배를 타고 다녀. 그리고 해적질 하니까 가벼워 빠르잖아요. 약탈하고 빠져야 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타고 다니다가 근데 문제는 배 바다나 강이나 이렇게 호수나 이렇게 막 타고 가다 보면 중간에 육지가 막힐 때가 있거든. 그럼 얘네가요 배를 들어요. 배를 들고 걸어가. 응. 배가 집이기 때문에 버릴 수 없어요. 들고 가다가 눈앞에 다시 물이 나와. 호수든 강이든 뭐가 나와. 그럼 다시 배를 내리고 타고 가요. 그래가지고, 원래 이런 해적질을 하는 놈들은 바다 지방 쪽만, 항구도시 이런 데만 위험해야 되는데, 노르만, 이 바이킹족은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내륙까지, 이 안에까지 다 털리는 거야. 얘네가 그냥 상관하지 않고 배 들고 이동을 막 하는 재밌는 세력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굉장히 이러한 침입 때문에 많은 이, 우리로 치면 국민이죠. 이 백성들이 되게 괴로워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 백성들이 이렇게 괴로워할 때 누가 이걸 보살펴줘야 돼? 원래 같으면. 왕인 거잖아. 우리로 치면 이 국왕이 이걸 지켜줘야 되는데, 국왕이 그럴 파워가 없다라는 거죠. 왜? 쇠퇴했으니까. 그러면서 결국에는 이 백성들도 꽁 대신 닭이다. 이러면서 그 지방에 있는 왕을 대신할 지방에는 군사력을 가진 뭔가 센 애들을 찾아댕기기 시작하는 거고요. 반대로 말하면 또 지방에서 나름 센 애들이 이 틈을 타서 자기 힘을 키우기도 하는 거야. 이런 것들이 맞물리면서 약간 우리로 치면 통일신라 말기 호족 같은 느낌?
그러면서 지방에서 무력을 가진 애들 등장합니다. 얘네를 우리가 흔히 기사, 판타지 소설 같은 거 보면 많이 나오는데, 아이고, 네, 판타지 소설 같은 거 보면 많이 나오죠? 기사라고 불리는 요런 계층이 되겠고요. 그러면서 이 기사라고 불리는 지방 세력과, 그러니까 이 나라는 원래 왕권인데 지방의 기사란 애들이 성장하는 거야. 그래서 둘 사이의 관계가 좀 정리될 필요가 있다라는 거지. 근데 이 기사들도 함부로 자기가 왕은 못 되는 게 기사가 나 혼자 기사가 아니거든. 옆 동네도 기사 A, 옆 동네 B 기사, C 기사, D 기사인데 얘네가 다왕 되겠다고 하면은 난리가 날 거란 말이야. 그래서 이 기사가 국왕이란 존재를 무시 못 해. 힘은 없는데 혈통이랄까, 핏줄이랄까, 좀 전통이랄까, 역사랄까 이런 것 때문에 국왕이란 존재를 나름 인정을 해줘요. 그래야 자기들이 편안하거든. 안 그러면 전쟁이자 완전 혼란의 시대가 될거 아니야. 서로 왕 되겠다고 다 전쟁해가지고. 그래서 이둘 사이에 서로의 존재를 긍정하고 인정하면서 기사의 권한을 좀 기사의 지배력 이런 것들을 긍정적으로 봐줄 새로운 제도가 필요해지는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해됩니까? 로마가 멸망하고 프랑크 왕국이 로마 자리를 대신할 수 있을 뻔했으나 카를로스 대제 이후에 쇠퇴를 하게 되면서 이 분열된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이 과정에서 만들어진 제도가 봉건제라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이해되죠, 얘들아? 그러니까 이 봉건 제도는요, 왕이란 존재를 인정하지만 왕이 힘이 있겠다 없겠다 전혀 없다라는 거죠. 그럼 실질적으로 백성들은 누구를 의지하느냐? 바로 이 기사라고 불리는 애들. 근데 기사가 함부로 국왕을 쫓아내? 못한다라는 거야. 요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얽혀서 정리된 제도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봉건 제도는 우리나라는 보통 일반적으로 중앙집권적인 모습이 더 많이 나와서 이게 되게 낯선 제도인데, 요 제도가 그래서 되게 독특한 특징들을 지니게 됩니다. 그 특징들, 다음 강에서 이어서 보도록 하죠. 봉건제란 무엇인가? 그래서 여기까지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페이지만. 이 강의 일부러 짧게 끊어 갈게요. 여러분 보기 힘드니까. 그래서 이렇게 다시 한번 빈칸 정리해 보겠습니다. 얘들아. 총정리해요. 자, 빈칸 쭉 한번 불러 보겠는데요. 자, 맨 처음에 자, 봉건제 사회 형성됩니다. 바로 무슨 나라와 연관이 있다? 프랑크 왕국. 자, 프랑크 왕국 어떻게 되느냐? 무슨족의 대이동? 게르만족의 대이동 과정에서 서로마가 멸망했고, 이 게르만족들이 각각 나라를 세우는데, 무슨 왕국이 생존했다? 프랑크 왕국이. 왜 생존했느냐? 요런 비결 때문에. 그러면서, 프랑크 왕국이 성장하는데, 힘이 점점 약해져. 자, 그러면 성장하게 된 배경은 뭐냐? 특히 가장 중요한 거. 종교죠, 종교. 크리스트교와 로마 잔존 세력이 얘네를 좋아했기 때문에, 지지해줬기 때문에. 왜 좋아했느냐? 바로 앞에서 나왔듯이 클로비스 왕때 빠르게 개종을 했다는 점. 그리고 서유럽 지역을 노리고 있던 이슬람 세력을 격퇴해서 크리스토교를 보호해줬다는 점. 그리고 마지막, 교황령이라고 부르는 땅을 줬어요. 바티칸, 지금의 바티칸으로 연결되는 교황령이라는 땅을 줬다는 점. 여기에다 더 나아가 프랑크 왕국 카를로스 대제 때 굉장히 나라를 잘 다스렸다라는 거. 그럼 카를로스 대제는 어떤 식으로 나라를 잘 다스렸느냐? 일단 기본적으로 영토 확장 가고요. 그 와중에 이슬람 세력의 침입을 격퇴했어요. 그래서 무슨 종교 보호? 크리스트교 보호라고 볼수 있고요. 그러자 이걸 좋게 봤던 교황이 서로마 황제로 즉위시켜줬죠. 크리스마스 날. 그래서 서로마 황제로 즉위했어. 누구로부터? 교황으로부터 인정을 받았다라는 거고요. 그 결과 카를로스 르네상스라고까지 불리는 카를로스 르네상스라고 불리는 굉장한 문화적 성장을 이뤘다라는 거. 그러면서 그 영향으로 카를로스 대제 시기에 서유럽 문화의 기틀이 마련되었다라고 볼수 있다. 볼수 있고요. 참고로 프랑크 왕국 지역이 이 지역이다 보니까 지금의 프랑스, 뭐 독일, 이탈리아 일대가 다 이제 자기 나라 약간 시족격으로 많이 이 카를로스를 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부르는 지역의 국가에 따라 샤를마뇨, 찰스, 카를 등으로 다양하게 불리게 되는데 우리는 카를로스로 통일을 하겠습니다. 교과서 이런 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볼수 있고요. 혹시나 까먹을까봐 내용 밑에 참고하시라고 적어놨어요. 요거는 진짜 참고하시면 되겠어요.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서 카를로스 대제 때 엄청난 전성기를 맞이했으나 사후 분열했어요. 이 분열할 때 영향을 줬던 조약이 뭐다? 베르뎅, 메르센 이름 정도는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게르만족 대이동 설명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요거는 조약 이름 정도는 알자. 그래서 결국 나라가 이렇게 분열이 되었다라는 거고요. 분열돼서 쇠퇴하니까 이 쇠퇴한 틈을 타서 이민족 침입이 발생해 외세 침입이 발생하는데 가장 유명한 거 바이킹. 특히 이 바이킹 침략이 심각해지니까 결국 백성들은 왕에게 의존하고 싶은데 왕이 도움을 안 줘. 그래서
지방 세력에게 의존하게 되고 지방 세력이 성장하는 모습을 보인다. 그 계급이 바로 뭐다? 기사. 기사 계급이 유명하다. 볼수 있고요. 그러면서 국왕과 이 기사라고 흔히 불리는 지방 세력 사이 관계가 정리되면서 무슨 제? 봉건제가 만들어졌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됩니까? 자, 첫 번째 영상 여기까지 정리하겠고요. 자, 그러면서 다음 시간, 그럼 이 봉건제는 어떤 내용의 제도인가, 봉건제도가 어떤 식으로 유럽 사회에 영향을 줬는가, 이런 것들 연결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